8월 17일 데일리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 28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99면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겨운 것 같지만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애틋한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도 심판하고 싶지 않아서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찌든 백성에게
너희들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서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회복시킬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다면, 또 죄된 백성을 버리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낭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주시는 이유는 어서 그 고집을 좀 꺾고 은혜 가운데 다시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백성들에게 오만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오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하나님보다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외치면 신기한 일들을 마구 해줄 것 같은 그런 우상들, 또 세상이 부러워하는 어떠한 내 능력들, 위기가 찾아왔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놨었던 어떤 나만의 근사한 계획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된 것, 하나님 없이 높이 쌓아 올린 것,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된 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실망시킬 것이고 배반할 것입니다. 특히 영혼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섰을 때 앞서 말한 하나님이 빠진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근거가 단 하나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화려하게 쌓아올린 것 같지만 실상은 산들바람만 불어도 무너질 위태로운 그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한 돌을 새롭게 세워두시고 기초를 세워주십니다. 그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건물 모퉁이에 있는 돌은 다른 돌들을 서로 연결하죠. 그래서 건물을 단단하게 세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까지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또한 죄로 인해 마음이 오염된 우리는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또 직장에서, 삶의 여러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빗나간 관계들이 다시 연결되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본문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초돌 대신,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네들의 삶이 참 다급하게 쫓기는 것 같습니다. 물질에게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또 항상 인정받아야 되는 것 같고 확장해야만 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소위 꿀리지 않을 만큼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쫓깁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을 생각하면요. 조금이라도 더 부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어서 항상 부모님 마음에 조바심이 나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찰싹 붙어서 연결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다급하게 쫓기는 삶에서 지혜롭고 의연하게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으라 하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붙잡고 간구하고 꿈을 가지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다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은 다 주께 맡기고 우리의 쓸 것을 이미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가정은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죄된 백성들과 같지 않기 원합니다. 대신 주님 외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예수님 덕분에 다급하게 되지 않는 담대함의 용기와 희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급하게 쫓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자녀들과 청년들을 보면 참 많이 쫓깁니다. 좁아진 취업의 문, 무한 경쟁, 그런 것들에 등 떠밀려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미래 덕분에 쫓기는 삶 대신에 의연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셔서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